자, 고등학교 1학년 2022년 9월 모의고사 3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내용이야. 우리가 이렇게 뭐 숟가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연필이 있어. 자, 둘의 온도는 뭐 같아. 10도씨야. 10도씨. 또 한글로 돌아왔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10도씨야. 10도. 근데 우리가 뭘 만질 때더 차갑게 느껴지지? 우리는 숟가락을 만질 때더 차갑게 느껴져, 우리 피부가. 왜 그러냐면은 숟가락이 열 전도율이 높아서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열 전도율이 높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열을 이동시킨다. 숟가락을 만질 때내 손의 열이 빠르게 숟가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다. 이해가니? 그러니까 숟가락이랑 연필이랑 만졌을 때 실제로는 숟가락과 연필의 온도가 같지만 우리는 숟가락이 더 차갑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사물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온도계가 필요했다. 온도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자 1번 문장 볼게요. 자, we often associate the concept of temperature with how hot or cold an object feels라고 되어 있습니다.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짓다. 자, 우리는 종종 온도의 개념을 연관짓는다. 뭐와 연관지요? 얼마나 뜨겁거나 얼마나 차가운지, 한 물체가 얼마나 뜨겁거나 차갑게 느껴지는지랑 온도의 개념을 연관짓는데, 자, 우리가 그 물체를 만졌을 때그 물체가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는지, 뜨겁게 느껴지는지랑 온도라는 개념을 연관짓는데요. 즉, 인간은 이제 온도 개념. 이 물체는 온도가 높습니다. 이 물체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물체를 만졌을 때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는지, 뜨겁게 느껴지는지랑 연관을 짓는데요. 이해가죠? 자, 어법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associate A with B인 거 알겠고, 자, 여기 A도 명사, B도 명사인데, B는 지금 명사 단어야, 구야, 절이야? 명사 절 중에 4번 의문사 절 나왔죠. 자, 의문사 how는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꾸며줄 수 있고, 그때는 뜻이 어떻게가 아니고 얼마나라고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만큼에서 의, 주, 동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부사절 접속사 하나 붙어서 접주동 하나 붙어 있고. 오케이? 자, 2번 보겠습니다. In this way, 요런 방식으로 our senses, 우리의 감각들은 provide us with a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 이라고 돼 있는데, 자, provide A with B 이거 무슨 뜻이야? A에게 B를 주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감각은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뭐를 제공해 주는 거야? 야, 요거 빈칸으로 나오면은 아마 스펠링스라고 할 거야. 내용 정확하게 외워놓고 스펠링도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자, qualitative. 자, quality. 질이죠, 여러분? quality. 숫자 아니에요. 양 아니고요. 질입니다. 자, qualitative 하면은 정성적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느낌적인, 느낌적인. 진짜 정확한 수치,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느낌적인, 정성적인. 자, qualitative indication. 느낌적인, 정성적인 지표를 줍니다. of temperature. 온도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이 온도에 대한 정성적인 지표를 제공해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 몇 도입니다 이걸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요거 차가운데 요거 뜨거운데 요게 더 차갑다 요런 지표를 주는 거지. 오케이. 자, 3번 문장 볼게요. However, 그러나 자 요런 거 순서나 삽입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나 역적 내용 바뀌어. 우리의 감각들은 are unreliable and often mislead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감각들은 그러나 unreliable, 믿을 만하대, 믿을 만하지 못하대. 믿을 만하지 못하대요. unreliable이 믿을 만하냐? unreliable. 믿을 만하지 못해. and, 그리고 종종 우리의 감각들은 mislead us. 우리를 잘못 이끌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요. 우리를 잘못 인도한대요. 이상한 곳으로 인도를 한대요. 이해 가죠? 자, 보시면은 뭐 provide 아, 여기. However, 역점. 여기부터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역점. 뭘로 바꿀 수 있지? 역점.
However, but, yet, nevertheless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단어 잘 외우나?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 그거에 대한 예시, 우리의 감각이 믿을 만하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는 예시. 자, if you stand, 만약 너가 서 있다면 in bare feet, 발가벗은 발로, 그러니까 맨발로. 자, with 무모한 채로, one foot on carpet, 한 발을 카펫 위에다 올려놓은 채로, 그리고 with 병렬구조, the other 나머지 한 발을 on the tile floor, 타일 바닥에 올려놓은 채로. 너가 맨발로 서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자, 한 발은 어디 올라가 있는 거야? 타일에 올라가 있는 거야. 한 발은 어디 올라가 있는 거야? 카페트에 올라가 있는 거지. 이해가지? The tile. 타일은요, feels colder.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than the carpet. 카펫보다. 오케이? 자,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both. 양. 쪽이, 그러니까 타일과 카펫 두개 다가 are at the same temperature, 같은 온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죠? 자, 예를 들어서 너가 맨발로 서 있어. 한 발은 카펫에 올린 채로 다른 발은 타일 바닥에 올린 채로 그렇게 서 있다면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진대요, 카펫보다. 맞죠? Even though 비록 그 타일과 카펫 두개 다가 are at the same temperature, 같은 온도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 볼게요. 자, 감각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거에 대한 예시로서 카펫과 타일의 한 발을 올린 거를 나왔습니다. 카펫의 한 발, 타일의 한 발. 자, 우리는 타일을 더 차갑게 느낀대요. 둘다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예시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어법 보겠습니다. 요거 어법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주요 문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기 조금 지문이 잔인하긴 한데, 하나만 추가할게, 주요 문장. 자, 일단, if you stand in bare feet, 접주동 부분이고요. 부사절이고요. 여기도 with 명사 분사구문, 여기도 부사절입니다. 부사입니다. 부사, 구죠, 사실상. 그 다음에 봐봐. 주동 나오고, 오케이. 접주동 나온 경우.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던 거야? 접주동 나와 있고요. 이거 부사 하나 껴 있고, 주동, 접주동. 이렇게 나온 거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된지 좀 하나 살펴보자. 자, with 분사 구문인데요. 원래 with 명사 분사 요거는 들어봤을 텐데, with 명사 전치사 넣을 수 있거든. 자, with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는 뭐뭐한 채로, 명사는 은느니가. 자, 전치사 구는 뭐뭐 되어 있는 뭐뭐 하는 뭐 그런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볼게요. 한 발이 카펫 위에 올라가 있는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 병렬된 거야. 다른 한쪽, 나머지 한쪽 발은, 자, 나머지 붙으면 더 D를 붙여줘야 되죠. 나머지 한쪽 발을 the tile floor, 어디 타일 바닥에다가 올린 채로. 요렇게 연결된 거 보이지? 요렇게. 한 발은 카펫에 올린 채로, 나머지 한 발은 타일 바닥에 올린 채로. 자, 타일은요, 더 차가운 느낌이 납니다. 뭐보다? 카펫보다. 더 차가운 느낌이 납니다. 파란색 어휘 포인트 외워. 두개 다가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같은 온도 외워. Same. Difference면 틀리는 거야. 계속 볼게요. The two objects. 그두 개의 물체들은요. Feel different. 다르게 느껴져요. 왜 때문에? Because tile. 타일은요. Transfers energy. 에너지를 전달하거든. 이동시키거든. By heat. 열의 형태로. At a higher rate, 더 높은 비율로 than carpet does, 카펫이 이동시키는 것보다. 아하, 알겠다. 자, 카펫이 타일보다 차갑게,
타일이 카펫보다 차갑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뭐다? 뭐다? 타일은 에너지를 이동시키거든. 열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거든. 빠르게 이동시키거든. 높은 비율로 열 전도율이 높거든. 이해가지? 열 전도율이 높거든.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빠르게 타일로 이동시켜버리거든. 그래서 차갑게 느껴지는 거거든. 자, 그두 개의 물체는요, 온도는 같았지만 느낌은 달라 다르게 느껴져. 하나가 더 차갑게 느껴져. 왜 때문에? 타일이 에너지를 이동시키거든. 열의 형태로 더 하이얼, 파란색 추가. 로어 쓰지 마세요. 높은 비율로. 카페트가 그런 거보다. 자, 여기에 the carpet does가 is로 은근슬쩍 바뀌어 있을 거야. 대동사 포인트. 자, 대동사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 준다. 일반 동사를 대신해 줄 때는 do, does, did. 비동사를 대신해 줄 때는 비동사로 쓰면 된다. 뭘 대신해 주는 거야? 카펫이 에너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뭘 대신해 주는 거죠?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대신해 주기 때문에 못 써주면 되죠. do, does, did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6번 볼게요. Your skin, 너의 피부는 measures, 측정하는 거야. The rate of energy transfer by heat. The rate of energy transfer by heat. 열 에너지 전도율입니다. 이게 열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것뿐이야. Rather than 뭐보다는, 이거 뭐뭐보다는 이란 뜻이야. 전치사. 자, 뭐보다는 the actual temperature. 실제 온도보다는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것뿐이야. 자, 그래서 6번 볼게요. 안 써놨네 내가. 우리의 피부는, 하나 추가할까? 자, 우리 피부는 실제 온도가 아니라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거다. 이해가죠? 자,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거다. 여기 볼게요. 7번. What we need,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is입니다. A reliable, 믿을 수 있고 and reproducible,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자, for, 뭐를 위한? measuring, 측정하는 것을 위한. The relative, 상대적인 뜨거움 혹은 차가움, 물체의 뜨거움 혹은 차가움을 측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대요.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열 에너지 전도율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상대적으로 아까 그 카펫이 뜨거운 건지 그 타일 바닥이 뜨거운 건지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진짜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여기 어법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주어 자리에 명사 단어 말고 구 말고 절 왔는데 1번 접속사 대절 아니고 2번 접속사 if의 대절 아니고 3번 관계대명사 워절이죠. 여기다 대 쓰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불완전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워절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보통 명사 단어 말고 구나 절이 나오면 단수동사 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is이다. 믿을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를 위한? 측정하는 것을 위한. 뭐? relative, 외워. 상대적인 뜨거움,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물체. 뭐보다는? 에너지 전도율보다는. 에너지 전도율 말고 상대적인 뜨거움,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다. 6번에 파란색 이거 포인트 안 잡았다. 여기다 actual 잡으시고요. 너의 피부는, 아까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할게. 너의 피부는 측정한다. 열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한다. 뭐보다는? 실제 온도보다는. 여기 복습했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했던 거야?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야. 뭐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빼고는? 도구 말고. 에너지 전도율, 열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말고 진짜로 상대적인 뜨거움, 차가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지. 8번. 과학자들은 have developed, 개발했습니다. A variety of는 다양한이죠?
다양한 온도계를 발명했습니다. For 뭐를 위해서? Making, 만드는 것을 위해서 such 그러한 quantitative measurement. 야, 아까 qualitative 나왔었지. 정성적인, 느낌적인. quantity, 숫자, 양이잖아. 그래서 quantitative 하면은 진짜 숫자, 양입니다. 정량적인 측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한 거지. 따라서 과학자들은 그러한 진짜로 실제적인 뜨거움,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숫자적인 측정을 위한 온도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올 거짱 많습니다. 서술형 나올 수 있고요. 어법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했던 것처럼 순서 삽입 나올 수 있고요. 어휘, 요약문 뭐 나올 것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퀀티테이티브, 퀄리티티브 똑바로 외워놓고 스펠링까지 외워서 놓아야 됩니다. 알겠죠?